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120이 다 되고 이 땅에 삶이 얼마 마치기 안 남았을 때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이 나라를 향한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잘 후손들이 번성하기를 바라는데 모세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8장 1절에 어쨌든 말씀을 잘 따라가면 번성할 것이라고 가서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서부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마라. 그것은 사건 자체에 잊지 말라는 것보다 광야 생활이 우리 너희들에게 가져다 준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는 길만이 미래의 본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는 모세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기억이라는 단어고 잊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나왔고 10절에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도 기억하라는 말이겠죠. 14절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제 하나님이 분노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신명기 8장의 키워드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 그것과 아울러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일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지만 이제 미래의 소망도 더 든든히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뭐 옛날 일을 회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여러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데 때로는 이제 감사로 쓰여 있습니다. 기억과 감사는 이제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다 그 감사 그 자체니까. 또 하나는 이제 축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는 것은 이제 과거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며 축하하듯이 기억이라는 것은 그냥 옛날에 그게 있었지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여는 듯한 그 축하의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언급하고 회상하고 고백한다는 뜻도 있는 거죠.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잠시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또 하나는 불꽃이 타오르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와 그냥 재밌는 모습인데 우리가 과거 사건에 아주 화나고 분노하고 모욕적인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 가슴에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죠. 그게 오래전 일인데도 그걸 기억할 때 불이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일이지만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때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전에든 또 그 사건 자체는 2000년이지만 그 전이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 내 가슴에 그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걸 기억할 때 그 기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참 중요한 단어인가, 소중한 단어인가. 특별히 이 모세가 볼 때 이 나라의 미래는 물론 하나님에 달려있죠. 믿음에 달려있죠. 그러나 그 좀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얼마나 회상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그러면서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게 되면 그럴 때 또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미래이기도 하지만 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과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잘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노예됐었는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우리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홍해를 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는 노예로밖에 살 수 없었는데 그것을 강권적인 은총으로 구원하신 그 사건을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 세상에 그런 하나님인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사랑을 보이셨다면 도대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가?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팩트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충격,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산.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념일이 있는데 그냥 과거에 있었지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왜 그때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나 그걸 잘 의미와 그 사건이 주는 우리 속의 영향력 우리에게 준 교훈을 잘 기억해야만 그것은 바른 나라가 되겠죠. 역사는 항상 반복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6.25의 그 근본 그 의미를 잘 모른다면 얼마든지 제2의 6.25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동족이라도 무력으로 힘이 있다고 자기 사상을 남쪽에도 적화 통일을 하려고 했던 그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무조건 옳고 남들도 내 생각을 따라와야 되고 힘 있는 자들이 갖는 생각이죠. 내가 요즘은 그런 것들이 뭐 민주주의 나라에도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월남이 월맹과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곧바로 공격을 해갖고 월남이 공산화가 됐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역사 속에서 그 의미를 알고 교훈을 받고 그런 걸 못하면 어느 나라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칠은 독일을 결국 무너뜨렸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종식을 가져왔지만 곧바로 처칠이 경고한 것은 앞으로 소련 때문에 인류가 골치 아플 것이다. 저걸 어떻게 하나? 모두들 좋아할 때 역시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소련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독일처럼 못된 짓을 소련이 이어받은 거죠. 역사라는 것은 교훈을 잘 못 받으면 맨날 우리 고생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지난 광야의 그 역사 아주 힘든 역사였죠. 고생만 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걸 못 깨닫는다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40년 광야의 첫 번째 교훈은 2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추신다는 단어거든요.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교훈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는 기억이 감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할 게 뭐냐? 우리가 정말 낮아졌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다 높아지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데 이게 무슨 감사일까? 어쨌든 광야라는 것은 인간이 며칠 버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워낙 크니까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낮추신다는 단어는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 하면 아주 거칠게 대했다는 거죠. 이 공손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원어적으로 올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거기는 정말 뭐 물도 별로 없고 풀도 별로 없죠. 뭐 미국의 애리조나 가면 그래도 뭐 나무나 풀도 조금씩은 보이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끄신 것은 그런 척박한 정말 숨쉬기 어려운 곳에 내동갱이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조차 숨쉴 수 없는 것에 우리를 집어던져 버렸다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에 집어던져 버리셨어요. 그렇기도 한 그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도 모자라신데 그럴 수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구원하셨지 우리로 뭐 편안한 삶 살라고 구원하신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왜 그러면 그 택한 백성을 정말 하루 이틀 견디기도 힘든 불기둥이 없었다면 2, 3일이면 다 독감 걸려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집어던져 버리셨을까? 내팽겨 치셨을까? 그런 곳에 가야만 인간이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거대한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냈지만 그냥 눈에 볼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해 꼼짝 못하는 인류의 2020년도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돈 있고 권력 있고 뭐 있으면 신처럼 행사하고 자기 뜻대로 다 고집 피우는 인간의 교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뒤에 역사의 원인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리에 서는 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아름다울까? 돈이 많으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 위대한 인생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심지어 나무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니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한 그루를 바라볼 때, 볼 때에도 얼마나 그 자체 나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이게 인간이 이 나무가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만약 달나라 같은 데서 살라고 그랬으면 중력의 법칙도 없고 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막에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정말 흙이고 먼지고 티와 끓이구나.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내일을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에 달려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모습 그게 인간의 최고의 인간다운 모습이고 인간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내 문제도 자신 문제도 누구 문제도 그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0.0001%도 없이 하나님께 맡길 존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자리 그게 하나님이 제일 보고 싶은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밖에 없다. 광야에 왜 났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났다고 그냥 설칠 때 택한 백성만큼은 겸손한 자리.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뭐 이렇게 숨도 쉬고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최고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거든요. 성경은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높여주시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광야로 내편경에 치셔갖고 좀 더 낮아져라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라고 내 힘으로는 내일을 내 꿈을 꿀 수도 없다고 그렇게 그 겸손한 자리
낮아진 자리에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게 아름답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에 뭐 광야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들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더 하나님이 내팽개친 광야의 자리에서 혹시 힘든 시간을 지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로 집어던져 버리시고 내팽개친 거 힘들지만 섭섭하고 한량없이 안타깝지만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의 내용인가. 하루를 살아도 인간으로 살다가 가는 게 그게 복된 거죠. 뭐 좀 갖고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교만하고 거드름 피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티끌과 같은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앙망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우리가 좋아해야 될 말씀 내려갈수록 나는 쇠해야 돼. 그 뭐 일부러 아프자는 얘기는 아니고 마음이죠. 마음 날이 갈수록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그 자리로 자꾸 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고 또 하나님도 그에 됐을 때 또 큰 축복을 주시죠.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제 3절 두 번째 줄이게 하사 굶주리게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로 굶주림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굶주리지 않는다면 먹고 싶은 의욕이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애기들이 그저 배가 고프면 울죠. 그 굶주림의 욕구가 없는 아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어느 집 아기가 훌륭해 갖고 엄마가 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진 않죠. 자기가 먹고 싶을 때는 본능이기 때문에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채워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도 뭐 가난해 본 나라 아닙니까?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때까지도요 서른동장 야구장에 가서 그 시합하다가 공이 파울볼 돼서 이제 그 관중석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볼을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야구공 하나가 비쌌기 때문에 파울볼을 기념으로 갖고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다시 그러든 지금은 야구공에 흙이 요만큼 붙여도 집어던져 이렇게 발전했죠. 굶주림에 굶주린다는 것이 참 힘들지만 또 아름답기도 헝그리 박스라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권투 참 잘했는데 이제 그 권투 잘하시는 분이 되게 힘들게 헝그리 정신이 있어갖고 또 우리 경제 개발을 일으킨 것도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었고 저는 금년에 이제 그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하루 숙박권을 어떻게 얻어갖고 잔 적이 있습니다. 강남이 쫙 내려다 보이는 너무 사실 저는 뭐 하얏트 호텔 그 길 닦을 때 뭐 질 때도 다 지켜본 사람이고. 제가 어릴 때는 한강 동편 이쪽 서부 쪽에 이쪽에 이제 있으면 강남에 산밖에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아무도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원시림만 쫙 강남에. 저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그 남산 꼭대기에서 보는 거하고 그 하얏트 호텔에서 강남을 한강과 내려다보는 거하고 또 큰 차이가 있고 제가. 너무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하여간 말할 수 없다 그랬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제 60년 인생이 거기서 강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고 그 개발과 발전과 뭐 정말 어느 호텔 좋은 호텔도 좀 가보긴 했는데
아, 밤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뭔가 가슴이. 하지만 이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저 같은 소시민도, 하지만 이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 많으니까. 이런 속에 얼마나 우리가 굶주림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어쨌든, 이 굶주림이, 인간이나 동물 세계에서 생명체에게는 축복입니다. 굶주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겠다 해서 만나를 드셨습니다. 근데 또 그거 갖고는 또 좀 아쉬우니까 이거 맨날 만나만 주냐 그랬고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뭐 이런 것 같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뭐 굶주리고 하나 질리겠다는 맨날 라면만 주시냐 이러면 또 다른 것도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참 우리가 금년 안에 뭐 지금까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영적인 굶주림의 축복을 받았다. 세상에서는 다 감각적인 그 목마름의 복들을 많이 받았고 뭐 TV에 얼마나 별별 거 다 해먹고 뭐 듣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또 손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핸드백입니까 뭐 하여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 감각적인 목마름을 해가라며 살아갑니다. 본질이 목마른데 영혼이 목마른데 그것은 해결할 게 없으니 뭐 술이든 뭐든 이렇게 해결하고 살아가는데 목마름을 채우고 가는데 그러나 그 목마름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인생 본질에 대한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 우리가 이게 이렇게 살다 죽는 인생은 동물보다 나은 것도 없구나 도대체 인생의 본질이 뭐고 죽음 위에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그런 걸 찾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주셔서 이게 다 인생이 끝이냐 이렇게 살다 가면 막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냐 그런 깊은 진리를 찾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고 도대체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게 제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그런 영적인 목마름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걸 영적인 목마름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그걸 문학에서 소설에서 시에서 찾으려고 하고 뭐 여기서 저기서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안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이 되고 끊임없이 인생은 외롭고 허전하지만 영적인 목마름의 축복을 받아 더 예배로 나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른 점 별로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예배의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찬양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잘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 한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누가 뭐 할래도 뭐 다 뭐 조건이 많은데 그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목마릅니다 제가 굶주립니다 제가 너무 갈증이 많습니다 너무 허합니다 속이 너무 그냥 텅 비어갖고 도대체 힘이 안 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찾기만 하면 거기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 참 영적인 목마름을 받은 사람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생각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넘어가요 세 번째는 이제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예. 네. 여기 보면 후반부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는 입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명했다라는 그 단어거든요.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실체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 그 마음 갖고 살 수 있겠니? 그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지.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로 나와보니까,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힘드니까 본능은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나를 찾아봐. 나를 좀 더 믿어봐. 나를 믿고 기도하고, 나를 믿고 찬송을 해봐. 그러면 이런 속에서도 다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길이 있고 또 채워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는 그 속에서 원망 불평이 자연스럽고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근데 하나님 정말 원망 불평 짜증으로 살 수는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 마음 속에 믿음이 부족한데 믿음을 채워주시고 소망과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채워주시고 이제 그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의 실체, 원망과 분노의 존재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는 너무 사는 게 끔찍하니까 아, 하나님 이 마음을 버리고 정말 찬양의 마음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훈련시키시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광야로 집어던지면 가서 고생이나 직사도록 하라가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그 마음에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속에 밝은 마음, 정말 찬양의 마음, 기쁨의 마음 이러면 찬송을 어디 가서 배웁니까? 물론 예배 시간에 배우죠. 그러나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찬송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잊지 못할 찬송가들이 있죠. 기도원 가서 불렀던 찬송가들,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송가들이 있죠. 그런 속에 배우는 게 진짜 찬송이고, 기도를 언제 배우셨습니까? 뭐 교회에서 하자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 허하고 너무 굶주리고 너무 내 마음 내 속마음이 힘들 때 그때 진정한 기도를 배우고 진정한 찬송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는 것도 그때 배우는 그러면 우리 금년 한해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면 힘들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더 배우고 기도도 더 배우고 말씀도 더욱더 붙잡게 되는 축복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보이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참 마음이 어느 나라나 인간의 마음이 힘들고 외로우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너무 원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늘 힘든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사는 걸 아시거든요. 이 광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매달림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자꾸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꾸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독교는 뭐냐? 그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주는 모든 무거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좋은 마음으로 다 바꿔주는 게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실 뭐 우리가 뭐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없겠고 또 사실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 죄악 많은 지구에 우리가 내팽개쳐진 거예요. 사실 뭐가 여기가 뭐 천국이에요? 여기는 정말 죄악과 여기는 어둠이 가득한 살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던져 버리신 거죠. 여기 거기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붙잡는 길밖에 없단다. 믿음밖에 없단다. 그때 길을 주신 거죠. 예수밖에 없단다. 그럼 국가적으로도 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아랍에미리트, 인도에도 행복부 장관이 있고 영국에도 외로움을 담당하는 이제 고독부 장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마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나라마다. 영국의 경우는 75세 이상이 절반은 혼자 살아간답니다.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게 노인들이 또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입니까? 900만 명에 이른다는데, 일주일 내내 대화 한번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대화 한번 안 하고 산다는 것은 매일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대요. 요즘 담배 한 갑에 몇 개가 들어가 있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이 있어요. 담배 한갑 피는 꼴이에요. 몸이 되겠습니까? 그 영국은 왜 오죽하면 그런 장관을 만들까? 영국은 또 날씨가 우중충하잖아요. 우리는 겨울에 얼마나 햇빛도 이렇게 잘 비칩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감사해야 될 것 중에 최고 중에 하나는 기후거든요. 그러면 장마가 길긴 했지만 겨울에요. 이렇게 햇빛이 맑은 날이 많은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 추운 날씨, 외로움, 노인네들 혼자 됨, 대화의 대상이 없음, 그 건강은 악화됨. 근데 뭐 요즘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 우울증도 많고. 인간의 마음에 도대체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오죽하면 나라마다 그런 행복부 장관을 만들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로움을 더 만들어주는 장관들도 있죠. 이런 우리 광야 생활에 이 마음, 내 마음을 만져주고 회복시켜주는 이거 할 줄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 안에도 내 마음을 힘들 때마다 많이 만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아멘. 앞으로도 부부도 마음을 만져주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물론 우리끼리도 만져줘야죠. 성도들끼리도 만져줘야죠. 또 우리는 본능이 원망, 불평, 짜증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 찾으면서 마음을 밝게 바꾸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이번 한 주간은 가능하면 우리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광야의 인생 그렇게 다 길이 있어서 보내신 거거든요. 오늘 정리합니다.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여준 걸 감사하라. 낮춰진 거, 낮아진 거, 낮아질 때 감사하십시다. 또 금년에도 낮아졌으면 두 번째는 영적인 굶주림을 주신 것 감사해. 더 주십시오. 영적인 굶주림을 더 달라고.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을 자꾸 보게 하시는 것. 이 마음 바꿔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아무쪼록 힘든 한 해 지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많은 광야를 지내셨죠. 그 광야 속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우리 같이 감사하며 어느 해보다 잊지 못할 귀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